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폭탄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주춤했던 플랫폼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쿠팡이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은 플랫폼법의 금지 행위 중 하나인 자사 우대와 유사한데요.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플랫폼법이 금지하는 사례를 부각해 입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플랫폼법보다 수위와 규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옴플법을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으로 포함하는 등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사전 규제가 추가되면 산업을 옥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업계 관계자는 어떠한 산업이든 잘못했으면 시정해야 되기에 규제는 필요하고 기존 법령으로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라면서 공정위가 현재 플랫폼법 등 추가법 없이 이렇게 크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걸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